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하고 있는 한인성이라고 합니다. 수산과학원이지만 수산만 하는 건 아니고 수산은 물고기 잡는 거죠. 물고기 잡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 연구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저는 오랫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립수산과학원 안에 수산과학관이라고 있는데 박물관이 거기 오신 분도 있고 아마 못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생긴 롯데월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그 롯데월드 바로 옆에 저희 회사가 있어요. 거기 오시리아 있고 롯데몰 있고 영궁사 있고 그쪽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바다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를 이야기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나,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러면 이렇게 변하고 있는 바다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우리가 미래에도 기후변화에 이겨내갈 수 있을까? 이런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기후변화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들어봤죠? 요새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면 기후변화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죠. 기후변화는, 전반적으로 기후가 어떤가의 원인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들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는 크게 자연적인 원인하고 인위적인 원인. 인위적인 원인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연적인 원인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구가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을 주는, 도는 그 타원 궤도가, 타원 방향들이 몇십만 년이나 몇만 년 주기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지구가 받는 열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화산 폭발 같은 거. 화산이 막 폭발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화산재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화산재가 무슨 기후변화를 일으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산재가 한번 나오면 아주 많은 가스라든지 화산재들이 저 위에 대기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들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1990년대 필리핀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약2%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구 온도가 0.5도 내외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산도 굉장히 중요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들이에요. 다양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석탄을 때운다든가, 석유를 때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때까지 수십만 년 동안 지구의 이산화탄소 변화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고 적어도 수십만 년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어도 1.5배 이상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화석연료만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목자재가 없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베게 되죠. 아마존 주변에 울창한 숲들이 없어지고 또 산불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숲이 파괴가 돼요. 숲이 파괴가 되면 뭐가 없어지죠? 맞아요. 공기가. 예.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이산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숲이 없어지면서 이산탄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상학하고 기후 이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기상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기상청도 있고 오늘 말하는 기후라는 것도 있고 기상은 아주 짧은 주기의 이야기들이에요. 며칠, 몇 시간, 이런 주기에 여러 가지 대기의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현상들을 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후는 이런 기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기후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개 3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농축됐던 여러 가지 기상작용들을 뭉쳐놓은 것들 기후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후들은 되게 바뀌질 않죠. 우리가 온대기후다, 한대기후다, 아열대기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는 그 기후들이 거의 안 바뀌어요. 하지만 최근에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런 기후들이 바뀌고 있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뉴스들 중에 좀 심각한 뉴스들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바다는 따뜻한 적도지방에 있는 열을 극지방으로 아주 높은 북극, 남극 쪽으로 열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지방에도 중위도 지방에도 여러 가지 열들이 따뜻한 해류의 열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렇게 따뜻한 물들이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물이 식어지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게 되죠. 가라앉으면서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라 표층에 있는 아주 높은 농도의 산소를 가지고 같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바다 밑 깊이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열도 공급해 주고 산소도 공급해 주고 또 생물들도 이동시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류의 흐름들이 적어도 지금 수천 년 동안에 가장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극지방, 특히 북극지방이 점점 온난화되면서 이렇게 깔아있는 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기후도 생기고, 그리고 심해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산소도 점점 부족해지고, 이런 다양한 영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분들은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2004년에 개봉된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정확하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해류가 공급되는 부분이 딱 스톱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 이상기후들이 막 발생하고 다시 그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발생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류의 현상들을 보면 꼭 이거는 공상과학의 부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후가 바뀌게 되면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올 봄에 여러분들 2월달, 3월달 동해에서 큰 산불 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예. 산불은 사람이 뭐 이렇게 불을 질러서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이 산불은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 3월달에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겨울철 강수량 중에 가장 낮은 강수량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불을 지르더라도 흙에 촉촉한 물들이 많으면 불이 잘 안 나겠죠. 나무나. 나더라도 금방 없어, 그 산불이 지나가 되겠죠. 하지만 동해 산불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거는, 겨울철에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극심한 가뭄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런 그 산불들이 우리나라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산불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 북극에 대해서 인공위성으로 얼음 면적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 관측을 하는 게 한 40년에서 45년 정도 관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극의 얼음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얼음 면적이 전체를 다 덮고 있었다면, 이제는 여름철이 되면 거의 얼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북극의 얼음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굳이 여름철이 되면 얼음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북극의 얼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얼음이 없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이 그럼 그냥 얼음만 없어져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죠. 얼음이 녹아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바다 물이 들어오면
자, 맞아요. 해수면이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겠죠. 바닷물의 수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해수의 순환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런 물들이 증발이 되면서 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 대륙에 눈도 더 많이 오게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구 규모의 여러 가지 기단들의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얼음이 녹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얼음 녹는 거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 지역도 심각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등 지구촌이 기상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00에서 300mm의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미국 동부의 켄터키주. 어린이 등 37명이 숨지고 인근 지역에서도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수해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 don't want any Kentuckian telling me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Oh yeah, we do. You're an American citizen. 미 동부가 폭우에 시달리는 밤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여름철,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여름방학 놀러 갔는데 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집중호우들. 그리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8월 초에 서울 강남이 물에 잠겨가지고 막 그 힘들어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 집중호우 같은 현상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름철 현상은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더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장마 알고 계세요? 장마철. 장마 알고 있죠. 우리 그 비가 여름철에 6월달, 7월달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기간을 장마기간이라고 하는데 점점 장마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올해는 공식적으로 장마가 종료된 게 7월 말이었지만 7월 28일을 7월 20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마의 역할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대부분의 비들은 장마 기간에 과거에는 내렸는데 지금은 장마 기간에 내리는 비가 40%도 차지 못해요. 나머지 기간에 다 내리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는 식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먹는 것. 식량과 관련된 부분은 꼭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도 있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기름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그 식량들이 부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최근 한 15년 동안 보면 지금이 식량가격이 가장 높을 시기예요. 식량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근데 앞으로 더 이런 식량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힘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먹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렇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겠죠. 먹을 거 달라고. 실제로 2010년대, 11년대 이때 그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데모 때문에 힘들어했고 정부가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시절인 거예요. 자, 이런 기후변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해양이 이때 또 전 세계 해양의 관측이 시작된 게 한 140년 정도가 돼요. 140년 동안 140년 동안 전 지구의 수온은 표준 수온은 약 1.1도 정도가 올랐어요. 1.1도 정도가 올랐는데 현재 시점에서 2100년까지를 보면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온실가스를 때우면 몇 도까지 오르냐면 평균 4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140년 동안 1도 올라갔는데 앞으로 80년 남았는데 4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실가스 정책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한다면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 혹은 나중에 2100년 되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수온은 그런데 열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열 용량은 바다 표층에서부터 바닥 저 밑에까지 열을 다 더한 거예요. 열을 다 더한 것들이 1980년대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열 가지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다 표층뿐만이 아니라 중층이나 심층에서도 다 올라가요. 열들이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배출하는 여러 가지 열들이 다 어디로 가냐. 열들의 90%를 바다가 흡수를 해요. 바다들이 계속 흡수를 하면서 지구가 더 더워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벌써 바다는 이제 열량들이 꽉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정책을 아주 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바다의 열량은 미래에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이미 배출된 열량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는 점점 계속 더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공기를 데우는 데 드는 열하고 물을 데우는 데 드는 열하고 몇 배 정도 차이가 날까요? 공기를 데우는 게 쉬울까요? 물을 데우는 게 쉬울까요? 공기가 쉬울걸요. 공기를 데우는데 우리가 그 기온은 확 더워졌다가 확 시원해지죠. 바닷물들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죠. 그래서 공기를 덮인 데 데우는 열보다 물을 데피는 데 열 필요한 열이 한 네 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바닷물을 데피기는 어렵고 그만큼 식히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렇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온 변화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갑자기 막 수온이 높아져서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들이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죽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뉴스에서 보신 분 있어요? 여름철에 막 물고기들 고수온으로 막 죽었다.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자주 있었던 현상이 아니에요. 2010년대 여러분들 아마 태어났을 때쯤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상 고수온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 고수온에 따라서 매년 여름에 수백억 원어치의 물고기들이 그냥 그 고수온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주 일어난 해역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보다도 미래 쪽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수십 배 이상 더 잦게, 더 강하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수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수온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현상들도 바뀌게 돼요. 표층에 있는 산소도 줄어들고 영양염이라고 해서 플랑크톤들이 살 수 있는 영양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양분들도 줄어들게 되고 또 식물 플랑크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그 광합성한 조그만 부유 생물들 이런 것들도 양이 줄어들게 돼요. 전체적으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 적도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고 종도 줄어들고 극지방은 2100년대까지는 양도 늘어나고 종도 늘어나요. 그럼 우리가 있는 중위도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중위도 지방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지역에 따른 편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양 생물들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수산물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물고기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네. 이 지도 안에 있는 그 색깔들이 보이시죠? 지도 안에 그 색깔들이 있는데 보면, 그 동물성 단백질들, 육류도 있고, 뭐 수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도를 진하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 도서 국가들을 제외하고 비슷한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 중에서는 가장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수산물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참치도 좋아하고
김도 좋아하고 많이 먹죠. 그만큼 그 수산물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할머니가 될 때는 지금보다 물고기들이 적어도 10% 이상 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식량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수산물을 좋아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바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 지구의 열의 90%를 흡수를 하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지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지구로 남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절자 역할들이 이제는 점점 하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0년 정도 아까 우리 그 해양 관측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다 온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140년 동안 몇 도 정도 올랐다고 말했죠, 제가? 예, 1.1도쯤 올랐어요. 1.1도 정도 올랐어요. 자, 1.1도가 전 세계 바다 골고루 1.1도가 오른 게 아니에요. 특히 많이 오른 곳이 있는데 남미 남쪽하고 아프리카 서쪽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이렇게 이 세 군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온이 많이 높게 올라간 해역이에요. 120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거를 전 세계하고 비교해보면 약 2.5배 정도 빨라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해역이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해역은 전 세계 해역에 비해서 이렇게 수온이 빨리 올라갈까? 예? 맞아요. 인위적인 것도 있어요. 자, 하나는 최근에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겨울철하고 여름철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건 기후변화의 이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저의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열을 싣고 오고 있는 따뜻한 해류가 있어요. 그 해류의 세기가 1980년대,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해류가 열도 많이 실어다 주고 대기로부터 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해역은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 막혀있는 해역이에요. 막혀있다 보니까 동해도 아주 좁고 얕은 수로에 의해서만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지 다 막혀있는 해역이에요. 이런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이에요.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최근에 산업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발생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높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자, 표층은 수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동해 같은 경우 100m 수온을 보면 수온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왜 수온이 내려가지? 그래서 100m하고 표층하고 100m하고의 두 수층 간의 온도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점 약화되다 보니까 계절풍들이 줄어들죠. 바람이 줄어들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지 표층하고 그 밑에 층을 섞어주죠. 섞으면서 위에 뜨거운 물하고 밑에 차가운 물을 막 섞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바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섞이죠. 표층은 점점 따뜻해지고 그 아래층은 예전에는 위에 따뜻한 물들이 밑에까지 공급이 됐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좀 또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두 층 사이에 층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표층은 강해지고 이 밑에 앞표층이란 앞표층은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수온뿐만 아니라 이제 pH라고 하는 해양 산성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런 것들도 전 세계에 비해서 약 1.5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플랑크톤들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영양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영양분들은 주로 저층에 있는데 바닥 쪽에 있는데 아까 표층하고 앞표층하고 수온차가 강해지면서 이 층들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층에 있는 영양분들이 표층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혼합에 의해서
표준까지 올라와서 이것들이 식물 플랑크톤이 이렇게 번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분들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식물 플랑크톤의 양인 기초 생산력도 점점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식물 플랑크톤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 식물 플랑크톤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옛날에 이 플랑크톤을 한 마리만 먹으면 됐던 것, 물고기들이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먹이 사슬 안에 효율들이 줄어들면서 수산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우리나라 바다는 수온이 상승을 하고 성청, 그러니까 아까 표층과 어표층과의 수온차, 수온차는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표층의 pH, 영양력 농도 이런 것들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에 최근 한 수십 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바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현재보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바다는 최고 동해에서 약 5도까지 수온이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에 비해서 5도니까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 정도의 수온이 우리 남해 수온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오키나와는 3월 달에 해수욕장을 열어서 11월 달에 문을 닫아요. 거의 1년 내내 해수욕을 할 수 있죠.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은 거의 없어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많고 아열대 해역으로 우리나라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할머니가 될 때쯤, 할아버지가 될 때쯤에는 정말 1년 내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굉장히 더웠었는데 작년 여름에 동해 수온이 정말 기록적으로 더웠었어요. 한 달 내내 평균을 해보니까 평년은 30년 동안의 평균치예요. 30년 동안 평균치인데 평년에 비해서 약 3에서 6도까지도 올랐었어요. 높았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기온이 3에서 6도 오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수온 아까 공기보다 훨씬 더 대피적이 어렵다고 말했죠. 그렇게 올라갔던 게 작년이에요. 그걸 전 지구상에서 봤을 때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초순까지 전 세계 해양 중에서 가장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높았던 해역이 어디냐를 보니까 동해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이상 수온들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쪽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여름철 되면 이렇게 이상 수온이 발생하면 고수온 특보도 내고 그러면 물고기들한테 막 밥 주지 말고 빨리 파세요, 관리 잘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올여름도 고수온 특보를 이렇게 발령을 했고 보시면 동해를 제외한 그 우리나라 전 해역이 거의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해역이었어요. 이렇게 고수온 발생이 나타난 이유는 보면 북태평양 공급국의 아주 강했던 부분들 또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여름철에 태풍이 통과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7, 8월에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태풍들이 되게 가을 태풍들이 오지 7, 8월 달에 태풍들이 거의 안 와요. 그 원인은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다 중국으로 가든가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에 태풍이 와야지 얘들을 아래 물들하고 섞여주면서 수온이 확 떨어질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해류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 문제는 겨울철에 수온들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철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은 더 차가워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겨울철에도 똑같이 특보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원인은 아주 심각한 북극의 온난화 현상하고 연관이 됐어요.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너무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북극하고 그 밑에 지역하고의 아주 강한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온도차 때문에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북극 온난화에 비해서 온도차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다 보면 이렇게 북극하고 그 밑에 지방을 연결해주는 강한 바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출렁출렁하면서 가끔씩 북극의 한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북극의 온난화가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에 한파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북극의 온난화 같은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저수온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양식업에서 양식 생물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고 있는데 최근 2010년대부터 보면 고수온이나 저수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 것들이 전체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이 적조 때문에 죽는 것들이 많았어요. 적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적조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적조 때문에 죽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점점 기후가 심각해지죠. 기후 위기가, 그렇죠? 우리나라 바다도 점점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 혹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느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물고기를 키우면 앞으로는 더 물고기가 많이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가 더 잘 살 수 있는 해역으로 점점 양식을 하는 양식장들을 옮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디가 양식을 더 잘하게 양식을 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양식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등어 좋아하세요? 네. 고등어 지금 요새 안 잡혀가지고 큰일인데 고등어들도 지금은 주로 남해안에 잡히는데 2050년대가 되면 주로 동해안에 잡히게 돼요. 물고기들이. 그렇게 되면 거기 잘 잡힌 해역 근처에 모든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면서 변하는 것들, 변동 예측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혹시 김도 좋아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수산물 중에 수출품 1위가 김이에요. 조미김. 외국 사람 되게 좋아하죠. 이 조미김이 김의 생산량이 2100년이 되면 지금의 60%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김은 주로 겨울철에 재배를 하거든요. 차가워져야 재배가 되는데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김을 처음 시작, 그러니까 여름에 모내기 하듯이 김도 가을이 되면 모내기 하듯이 채묘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9월 말에 이 김을 처음 시작을, 김 농사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데 2100년이 되면 11월 달이 돼야지 첫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기간이 훨씬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산재해들도 많이 발생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측이나 예측 기술도 만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도 또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종 개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똑같은 넙치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더 열에 잘 견디게 하는 품종 같은 것들을 개발해요. 요새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을 이용한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수온에 잘 견디는 물고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아일대 쪽에 사는 물고기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쪽에 있는 물고기랑 이렇게 교잡을 시켜가지고 따뜻한 물에 잘 키울 수 있고 상품성도 굉장히 높은 물고기들을 새롭게 품종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보급도 하면서 기후변화도 이겨내고 어민들이 새로운 품종, 소득원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선생님이 만든 보고서인데 혹시 저희 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좀 전에 말했던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고서를 한번 내려보시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바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쉽게 더워지지도 않지만 쉽게 식혀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바다 수온을 식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아주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수온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른 수온에 적응을 잘해야겠죠. 물고기도 적응을 해야 되고 사람도 적응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얼음 넣어가지고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할까요? 양식장에는 얼음 넣어요. 이렇게 양식장에 막 수온이 얼어오는데 바다는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뜨거워진 바다를 뜨거워지는 바다를 어떻게 잘 적응해서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해양학자들 여러분들 커서 아마 훌륭한 학자들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다 고민해서 정말 좋은 물고기도 개발하고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선생님 말한 것 중에 많이 어렵죠? 짧은 시간 어려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같이 고민도 하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다큐멘터리 뉴스 이런 거 볼 때 혹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